자, 1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자, 11번.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얘가 지금 2라고 돼 있고, 얘가 뭐 1이겠지, 그럼. 여기 얘가 마이너스 1, 여기 얘가 마이너스 2, 여기 얘가 2.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가 지금 yf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1이고, 이게 1. 여기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얘가 2. 자, y는 gx 이렇게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기억 보니까 g에다가 f에다가 0 넣은 걸 넣어달래요. 그러면 f0은 얼마야? 여기서 그림 봐봐. f0 얼마야? 0. 0이죠? f0 0이야. 그니까 0이야. 그러면 g0이다, 그지? g0. g0 얼마야? 0. 0. 기억은 맞네요, 그죠? 그 다음, 니은 볼게. 지금 여기 얘가 g랑 그 다음에 fx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아닙니다 요런 지금 상황이 발생했어요. 연속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 0에서의 함수값과 그 큰값이 같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는 g 오브 fx랑 그 다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데 g 오브 fx랑 그다음 마지막으로 함수값 구해놨던 여기는 얘랑 여기는 다 얘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부터 차근차근 봤어요. 0 플러스로 간다니까 여기서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0 플러스로 가면은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얘는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2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죠? 2 마이너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G2-니까 요렇게 간다는 뜻이네.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네요. 됐죠? 다음 여기 얘가 궁금했대. 0-0-0-0-는 요거잖아 그지? 그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지?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0-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G0-9 해주세요. G0-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니까 어이구 얘0 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0까지 다 같으니까 얘는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다음 디귿을 보자. 디귿은 뭐라고 했나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g 오브 fx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은 2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 범위에서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일단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 찾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 찾아봤더니 어디랑 어디야? 0과 2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검사해야 될 대상이 일단 0과 그 다음에 2 요거 두 개를 검사해줘야 될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놓고 봤을 때 다시 G라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GX는 지금 어디서 연속이니까? 1에서 연속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FX가 뭐가 되는 곳에서? 1이 되는 곳에서 생각해주고 싶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X가 1이 되는 곳은 여기 있는 딱 반쪽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얘 딱 잘라보니까 2분의 1이고요 여기 딱 잘라보니까 여기는 뭐 4겠지 뭐. 근데 여기는 얘는 뭐 4는 신경써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으니 x는 얼마일 때? x는 2분의 1일 때까지 이렇게 세 개를 조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됐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 x는 어디에서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봤더니 얘는 연속이 되는 게 확실했으니 얘는 뭐 조사해볼 필요가 없겠다 그치? 나는 뭐랑 뭐 2일 때랑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두 개만 검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이해돼요? 완전히 딱 받아들여주면 돼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x는 2에서 연속성 조사해달라 했으니까 난 또 뭘 조사하면 되겠어요? 2로 가는데 2 플러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g 오브 f, e 이거 세 개 조사하면 되겠다 그지? 여기도 g 오브 f, x 여기도 g 오브 f, x 이렇게 또 차근차근 보는 거지 뭐. 일단 여기부터 가볼게요. 2 플러스로 가고 싶었대. f 먼저 가는 거니까 2 플러스는 이거죠? 맞아? 그럼 얘 이거 따라 이렇게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보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그래프 따라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이번에는 2 마이너스였어. 2 마이너스는 이렇게 따라가 주세요. 이렇게 따라가 주세요. 이렇게 따라가 주세요.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럼 g 마이너스 2 플러스래.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이구 벌써 다르네, 그지? 그럼 여기는 얘 조사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이대로 여기는 얘랑 확정. 그리고 또 이 짓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거 안 해도 되죠?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가자. 자 14번은 뭔가요? 연속인 함수가 x 더하기 3이 fx입니다. 이런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그치? 이런 조건은 주기성을 가져. 주기 몇 자리입니다? 주기 3자리입니다. 이런 뜻. 이것이 판단되죠? 됐어요? 처음 듣니 혹시? 처음 들어? 제가 잠깐 설명해 줄게. 봐봐.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다시 봅시다. 되게 쉬워요. 여기는 얘가, 여기 얘가 3, 이렇게 3이었다고 쳐봐.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값이 만약에 x였다면, 여기 요만큼이 x였다면, 요만큼이 또 x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3 더하기 x.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여기서의 함수 값과 여기서의 함수 값이 지금 어떻대? 서로 같대요. 그치? 요렇게 서로 같았대. 요거 두 개가. 그러니까 x 그래프가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그려졌다면, 얘도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6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얘를 x라고 보면은 여기가 x 더하기 3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얘도 같을 테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얘는 반복되는 주기가 3짜리인 주기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fx를 바라보니까, fx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fx 뭐래요? 이렇게 마이너스 6x래요. 언제? x가 0에서 1 사이였을 때. 그 다음에 a배 x-1의 제곱 마이너스 2b래요. 언제? x가 1에서 3 사이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연속이란 말 줬잖아. 그지? 연속이란 말 줬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여기 얘가 지금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준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황이 0에서 1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에서 요만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런 거 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에서 3 사이에서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런 거 준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 갈 거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딱 잘렸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요거 3짜리 주기니까 똑같이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얘만 이렇게 딱 붙어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과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도 같아야지. 그치?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어야지. 뭐야 이게? 요렇게 반복되는 요런,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야지 얘가 연속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서의 극한, 좌극한, 우극한, 그다음 함수값까지 이거 세 개 다 같은 것도 물론이지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도 같다는 소리야. 맞아요? 근데 봐봐,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이 모조리 다 어차피 뭐니까? 다항식이니까 얘는 어차피 다 뭘 거야? 연속일 거야. 그럼 내가 얘에서 함수값, 극한값 또 그것도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다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 어차피 함수값 하나 구해놓으면 좌극한도 그 값일 거고 우극한도 그 값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얘에서의 뭐랑 좌극한과, 맞아요? 여기 있는 3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뭐 해야지? 같아야지 이어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 이어질 거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에서의 좌극한과 얘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지 이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도 같아야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봐봐. 여기는 이 함수를 뭐라고 해볼까? G라고 해볼게. 여기는 이 함수를 H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여기는 얘 극한값, 우극한 값은 뭐가 돼? G형. G형이 되지. 맞아요? 여기서의 좌극한 값은 뭐가 돼요? H3이 되지. 맞아? 여기서의 좌극한 값은 뭐가 돼요? G1이 되죠. 여기서의 우극한 값은 뭐가 돼? H1이 되겠지. 맞아? 그럼 요거 두 개 같아요 라는 뜻이랑 요거 두 개 같아요 라는 뜻이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적용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G에다가 1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다 1 넣어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2B입니다. 두 개 같았으면 좋겠어요. B는 3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얘에다 뭐 넣어주세요? 0 넣어주세요. 0 됩니다. 여기다 뭐 넣어주세요? 3 넣어주세요. 얘는 뭐가 됩니다? 4A 마이너스 6입니다. 됐나요? A 값은 얼마군요? 2분의 3이군요.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귀찮아서.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아무런 그래프를 통해서라도 여기 있는 얘가 연속인 상황은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내가 씩 그냥 탁탁 써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알았죠? 찾아가야 돼. 좋습니다. 다음.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그래서 A값, B값은 뭐 다 구할 수 있었나 봐. 이렇게. 그렇지?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F98이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주기가 3짜리라며.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3으로 나누면 몇 짜리나? 2 남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F2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2 넣었으면 여기다가 2 넣어서 다 구해주면 끝나겠다. 됐죠? 3으로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올 테니.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fx가 이거 가우스 때문에 그런 거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래요? 연속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항상 이게고 연속이면 뭐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우리의 판단 기준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갈 때 fx와 그 다음에 f-1과 이렇게 세 개를 다 구해가지고 걔네들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근데 봐봐. 가우스라고 하는 거죠. 가우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냥 정수 부분 얘기잖아, 그지? 여기에 만약에 12.3 이렇게 있었어. 그 얼마? 12. 가우스에 마이너스 11.9 이렇게 있었어. 이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정수 부분 뗀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9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0.1로 바꿔가지고 여기는 요거 떼버리고 얘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우스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가 정수값 3이래 만약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있잖아. 3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존재 위치가 여기에서 점점 1로 가는 중. 맞아? 그럼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소수점 어차피 떼버릴 거 아니야. 맞아? 떼버릴 테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중이거든.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그럼 얘는 소수점 떼버리면 뭐만 남는 거야? 2만 남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는 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야. 오케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래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지. 그럼 가우스 붙이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1 뭐 해주세요? 제곱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 됐나요? 리미트 여전히 갑니다. 리미트 x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가우스 먼저 좀 해결하고 가자는 거야. 이렇게 ax 더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가우스 없애도 되잖아. 가우스는 저 때는 모조리다 마이너스 1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중이니까 이 결론이 뭐가 되겠어?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요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그때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과 작은 거거든.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똑같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ax 플러스 1, 2에다가 6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x는 여전히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여기는 얘까지 마이너스 2가 될 필요는 없지. 맞아? 가우스를 붙였으니 걔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여기는 얘 여전히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는 4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두 개 같아요 라는 식 하나만 써도 A값 구할 수 있겠다. 됐죠? 사실 그리고 가우스 얘기 나오면 얘랑 얘랑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소수점 어차피 떼버린 건 똑같으니까. 그치? 응? 신경 쓸 필요 없어. 다음. 39번. 얘도 여전히 가우스. 자, 요렇게 줬어요. 저기는 제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의 합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자. 여긴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는 결국 어디서만 불연속이 돼? 가우스 안의 값이 정수일 때만. 맞아요? 가우스 안의 값이 언제만? 정수일 때만. 맞아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우스 좀 전에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 때랑 이렇게 올 때 지금 값이 달랐지? 가우스 값은 이렇게 두 개로 달라졌잖아. 그지? 정수일 때만 다른 거지.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 일로 가고 있었어. 일로 가고 있었어. 그러면 어차피 얘 다 2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수일 때만 다릅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Y는 가우스 X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많이 그려봤죠? 어떤 형태? 계단 형태. 맞아요? 너무 대충 그렸나? 올라가네요. 이러면 안 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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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는 형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매 정수인 점들에서 다 불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 여기는 얘를 바라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돼. OX가 뭐였을 때? OX가 정수였을 때. 오케이? 근데 그 OX라고 하는 거는 얘 범위에서 놓고 보니까 0에서 5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맞아요? 되니?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1부터 2, 3, 4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그걸 만족하는 OX가 1인 경우는 X는 얼마예요? 5분의 1이겠지 뭐. 그 다음에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 이렇게 해서 다 더해버리면 다 더해버리면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됐죠? 간단한 이야기 넘어가서 40번. 가우스에 이렇게 있구나. 그죠? 가우스에 좀 약했어요. 가우스 질문이 많네요. 40번 봅시다. 40번 맞죠? 자, fx가 가우스 x의 제곱이래. 그 다음에 gx는 가우스 x 전체 제곱이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돼. 자, 우리 가우스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y는 가우스 fx의 그래프. 다 주제예요. 알았죠?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는 액션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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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였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요거를 그려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y는 n, e라는 칸막이를 설치해요. 막자이기 많이? 네. 맞아요? 오케이, 나는 수학 선생님.
자, 칸막이에서 무슨 말이냐면 y는 n이라고 y는 마이너스 몇 y는 마이너스 뭐 2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0 그 다음에 y는 1 그 다음에 y는 2 y는 3 y는 4 y는 5 y는 6 y는 7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래프는 정의 자체가 뭐라고 했었냐면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치? 점들의 집합.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 점들을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여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옆으로 딱 뉘었어. 오케이? 이렇게 뉘었어. 지금 평평한 상태야. 여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샥 뿌려. 모래를 샥 뿌려. 그렇지? 여기 분명히 뭐가 돼 있어? 칸막이가 돼 있어. 오케이? 모래를 샥 뿌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세워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떨어지겠지. 여기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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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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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겠지. 이게 제 그래프예요. 됐어요? 왜 그런 거야? 여기는 이 소수점, 여기는 얘의 소수점을 떼버려 주세요 이거잖아. 이제 그 떨어지면 요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소수점, 여기 있는 소수점이 다 떨어지면서 여기에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 모든 점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 모래. 좀 이상하다 표현이. 모래를 뿌려. 그 다음 다시 세워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아예 여기 있던 점은 어때? 아예 여기에 있었던 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칸막이에 막혀 있잖아 얘도 여전히. 그치? 얘까지 바로 전에 있던 얘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에 동그라미가 붙는 거야. 이해 돼요?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붙어. 위에서 얘는 안 떨어지잖아. 그치? 여기는 얘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진 거 여기 빵꾸가 뻥 뚫린 거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이거 얘 때문에 그려준 거거든? 얘 때문에. Y는 가우스 X제곱 그래프가 궁금하대. 그럼 나는 제일 먼저 뭘 그려? Y는 X제곱 그래프 먼저 그려. 이렇게 Y는 X제곱. 그 다음에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를. Y는 0이라는 칸막이, Y는 1이라는 칸막이, Y는 2라는 칸막이, Y는 3이라는 칸막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안 떨어져. 얘는 빵꾸뽕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여기는 얘도 안 떨어져. 빵꾸뽕 아니 여기가 빵꾸뽕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부터는 지금 안 떨어지는 애들이고 여기서 떨어지기 직전 여기는 얘까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안 떨어졌잖아. 여기는 얘 빵꾸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가우스 함수, 가우스 들어있는 함수. 마지막에 가우스로 막혀있는 함수는 저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fx는 0에서 연속입니까? 연속이네요. 그래프 그림 되게 쉽게 풀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그려야 돼. 그렇지? 이거는 그냥 그려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저건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제곱해야지 뭐. 자, 얘를 한번. 근데 안 그려도 되긴 한데, 그려보자 한번. 그래프는 자꾸 그릴수록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그럼 봐봐. 원래 가우스 X 그래프도 똑같아. 우리 계단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그 계단형도 사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Y는 X 그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해? 칸막이 설치해. 칸막이 요렇게 이렇게 여기도 설치해야지.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해.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어디만 묶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그려지잖아. 그치? 맞아? 저 그래프가 가우스 X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들어가 있는 거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저런 형태로 그냥 그려버리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달랬어? 제곱해달랬지? 맞아? 그럼 봐봐.
요 구간은 모조리다 보니까 제곱하기도 쉬워요. 모조리다 보니까 0이니까. 맞죠? 모조리다 보니까 0이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뭐 0이겠지 뭐.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구간을 제곱하면 모조리다 뭐겠어요? 얘가 1이었을 테니 1이겠지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요 구간을 제곱하면 다 뭐가 돼? 4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뭐 4.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 9겠지 뭐. 9.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다 마이너스 1이래. 제곱하면 뭐가 돼? 1 되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다 4가 되겠지. 어디야? 4. 4 어디야? 여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됐어요?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그래프 다 그려놨으니까 한번 해보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기억 보니까, 아, 기억은 했지.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니은부터 볼게요. G, X가 G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 이런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이름으로? 우 함수. 우함수. 우함수의 성질? Y축 대칭. 오이? 못 들어봤어? 안 배웠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요거에 잠깐만 하고 가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설명하려면 되게 많다. 40번 질문한 사람. 누구예요? 승현이?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설명하기 굉장히 많은 문제였어요. 자, 이런 거 다 개념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우함수, 기함수 얘기 잠깐만 해볼게. 우함수, 기함수 얘기 봐봐. 자, 보통 fx가 다시 f-x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 f-x가 fx랑 똑같은 함수가 있었대. 이런 함수가 있었대. 그러면은 얘는 지금 그래프 상황으로 생각해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 그래프 상황으로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x가 요렇게 움직이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다면 여기 마이너스 x도 요렇게 움직이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얘가 뭐 요렇게 그려졌다면 여기는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딱 보니까 어이구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x는 0이라는 직선. 즉 다시 말하면 y축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다? 대칭이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얘는 y축 대칭인,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하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함수라고. 오케이? 다시 y축 대칭인 함수는 무슨 함수? 우함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오케이? 이렇게. 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f 이번에 마이너스 x인데 걔는 이번에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어. 그럼 요 상황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x였으면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였을 거라고. 그 상황을 보니까 얘 함수값의 여기는 얘에 집중을 해봐. 여기 얘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과연 뭘까? 그걸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얘는 fx,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잖아. 그렇지? 만약에 여기 얘 함수값이 여기에 딱 이렇게 찍혔다면, 그죠? 여기 얘가 이제 fx였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함수값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네. 그지?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지. 딱 보니까 어디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점은 0,0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원점이라고 하잖아, 그지? 원점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다?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 얘는 원점 대칭.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애를 이름을 기함수라고 불러놨어요. 선생님 암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암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우함수, 기함수 이름이 헷갈리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우라는 글자는 Y축 대칭이야. 그렇죠? 뭐 기는 뭐 Y축 대칭 아니면 원점 대칭이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함수가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자, 오줌 못 외우면 이런 식까지 하면서 외웠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진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함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발견했어요. 오케이? 이런 표현을 발견했어요. 그럼 얘는 Y축 대칭이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봐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대잖아. 그지? 그냥 얘랑 이랑 같다. 얘랑 이랑 같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그려져봐. 그렇지?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이 같대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간다는 소리잖아. 그치? 원점 대칭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요렇게 설명해 줄게요. 문제 풀다가 안 되는 질문 나왔을 때 요렇게 설명해 줄게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주입하면 너희가 기억을 못 해요.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니은 조건을 봐봐. 니은 조건. 니은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G에 마이너스 X가 뭐라고 돼 있어? GX라고 돼 있지. 맞아요? 반대로 돼 있네. 어쨌든 이런 표현이잖아. 이런 표현 보면 얘가 지금 뭘 의미한다고 했어? Y축 대칭을 의미한다고 했어. 그렇지? Y축 대칭을 의미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저 노란색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니 아니니? 아니잖아. 니은 틀린 거예요. 그냥 오히려 저기는 분홍색 그래프 있지? 저기는 저 그래프가 Y축 대칭이지. 근데 제가 F로 바뀌어 있으면 얘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서 지금 여전히 어디서 불연속이야? 정수인 곳에서 여전히 불연속이지. 여기는 얘도 지금 가만 보니까 정수인 곳에서 다 불연속인데 딱 어디 빼고? 여기 거 빼고, 그지? 아니다, 얘는 좀 다르지. 얘는 좀 다르지. 얘는 봐봐. 여기 있는 얘가 1인 거고 얘가 2인 거고 얘가 3인 거거든. 그렇죠? 그럼 얘가 1인 건 맞지만 두 번째 위 불연속이 되는 얘는 루트 2였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였어. 여기는 루트 3이었어. 맞아요? 불연속이 되는 위치조차 다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 봐봐. a가 0이 아닐 때 fx가 x 내에서 연속이면 gx도 연속입니까? 이건 맞네. 아니네. 틀렸네. 맞아요? 왜?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있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GX가 만약에 불연속이었어.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얘는 뭐 모조리 다 정수일 때는 모조리 다 불연속이잖아. 그지? 근데 얘도 그러면 되지 않니? 그지? 얘도 여기는 얘가 루트 2, 루트 3도 있지만 2도 있잖아. 그 다음 루트 5, 루트 6, 루트 7도 있지만 루트 8도 있지만 3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는 얘가 전부 다 불연속인 거 맞아요. 반대로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는 얘가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저기 처음 있잖아요. 저기에 뭐지? 그 점이 찍힌 거 요거? 요거랑 뭐라고? 그게 여기? 네, 그쪽. 아, 이쪽이 좀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거 봐봐. 모래를 뿌려. 칸막이를 설치했어. 오케이? 아, 그 순서를 바꿔야겠다. 모래를 먼저 뿌려. 칸막이 먼저 하지 말고. 그렇지? 모래를 먼저 뿌려. 칸막이를 설치하는 순간 그 요 점에 있는 요 모래는 그 칸막이에 찍혀있지. 얘는 안 떨어져. 그 밑에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랑 좀 응? 1이랑 마이너스 1 거기 여기 다점 여기 있는 거 분홍색 여기 네. 아 요거? 네. 여기 없는 거지. 요것도 없는 거. 얘 등호 여기는 왜냐면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 값은 1이 나와야지.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와 다시 뭐부터 뿌려? 모래부터 뿌려. 그랬지? 그냥 칸막이를 딱딱 막아놔. 그냥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세워. 그러면은 떨어지는 것들만 떨어뜨리면 되고요. 막혀있는 부분, 딱 찝혀있는 부분부터는 안 떨어집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41번. 선생님이 얘를 의도적으로 뭘 했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어요. 왜냐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너희가, 이거 봐봐. 이걸 식으로 풀려면 이거 진짜 많이 귀찮거든? 되게 많이 귀찮아요. 식으로 풀려면은.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가 바로 눈으로 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은 진짜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자꾸 강조하는 거. 너희가 다시 미적분을 하면서, 미적분을 하면서 그래프를 안 그린다, 그래프 그리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프를 자꾸 활용해주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자,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프 없이 자꾸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 녹화되고 있지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배우지 마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프를 안 보면서 하겠다는 건 전부 다 그 모든 풀이를 외워서 풀라는 거야. 판단, 나 스스로 판단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렇지?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냥 모든 풀이의 유형을 다 외워가지고 그 외운 대로만 내가 푸는데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 난 그거 못 푸는 거야. 알았지? 그냥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내가 자꾸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도구가 그래프거든 사실. 오케이? 미적분에서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프를 자꾸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41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 2,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요. 가우스 X 그래프가 있대. 그 다음 GX는 이렇게 줬네. 어이구, GX를 좀 특이하게 줬어요. 얘를 FX 더하기 F-X라고 줬어.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또 뭐 극한 어쩌고 저쩌고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은 FX를 뭐라고 줬어? 가우스 X라고 줬지. 문제였어. 그럼 얘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놨네.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칸막이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려질 거다 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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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2에서 2였으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였어. 이건 괜히 그렸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박혀있다 그지? 아니지 열린 구간이니까 이것도 빼버려. 여기 안 그려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지금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부터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얘도 지금 빼버려. 이렇게 빼버려.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FX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또 그려달라는 거죠. 맞아? 그럼 얘는 가만 보니까 여기는 요 x 대신에 뭐는 거야? 마이너스 x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뭐 한다고 해요? y축 대칭한다고 하죠. 맞아? y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y축 대칭. 여기는 얘를 그냥 y축 이렇게 그냥 거꾸로 이렇게 뒤집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여기는 얘가 여기 똑같이 빵꾸빵꾸 뿡뿡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빵꾸뿡 뚫려 있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뒤집어진 거니까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됐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얘의 그래프가 이거였어.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GX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럼 GX 그래프는 뭐야?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랬어? 더 해달랬어. 그치? 그럼 봐봐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될까요? 얘랑 얘랑 더 해달랬잖아. 요건 전부 다 얼마야? 요건 전부 다 1이죠? 요건 전부 다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맞죠? 그럼 잘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빵꾸가 뚫려있고 여기 뚫려있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막혀있고 얘는 뚫려있거든? 그러니까 뚫려있는 것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만 생각해보는 거야 지금.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지? 그리고 얘가 얘인데 얘는 얘부터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뭐야? 빵이죠. 여기 점 찍히겠네.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지? 그러고 나서 얘는 지금 다 0인데 얘는 또 이거 다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또 이렇게 가겠네. 가다가
가다가 그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노란색도 점이 여기 찍혀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도 점이 여기 찍혀있으니까 0 더하기 0 해봐야 여기겠지. 됐어요? 그래프 그려가는 거야 지금. 다시 뒤쪽으로 왔어요. 그럼 얘 더하기 얘 해봤더니 또 여전히 이렇게 그려진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얘랑 더해봤더니 다시 0 됐어요. 되니?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주세요. 얼마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됐어요? 잠깐만요. 자, 봐봐. 그래서 이제 분홍색, 이게 잘 안 보이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봐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돼있어. 어이구. 자, 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왔어. 그 다음 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 또 한번 이렇게 왔어. 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어.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어. 지금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맞아요?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구나. 여기까지 됐어? 가르침 되니? 그릴 수 있겠어? 미리 됐어요? 된 것 같아? 솔직해도 돼요. 솔직해도 됩니다. 승현이. 네.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아, 그래요.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답부터 내볼게요. 답부터 내볼게. 기억은, 기억은. 아까 여기서 그렸던 주황색 그래프잖아, 그지? 주황색 그래프가 지금 0에서 연속입니까? 아니, 좌극하고 우파이 같나요? 다르네요. 그지?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GX에서 여기는 얘인데, 얘는 좌극하고 우파이 서로 같나요? 같네요. 존재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아.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이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사실 그래프 뚝뚝뚝 그리면 한 10초면 그려요. 이 정도는. 생각보다 쉬워. 알았지? 이 그릴 수만 있다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알았지? 이제부터 이 그리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자, 봐봐. 이게 좀 막연하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게 한번 우리 딱 한번 잡아보자 포인트를. 자, y는 fx라고 하는 얘 그래프가 있었어. 그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근데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fx였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요렇게 그려지는 게 너무 어렵게 간다. 불안한데 요렇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네. 이거부터 할게. 이거부터. 이거는 되게 싫어. 봐봐. 내가 지금 hx를 하나 생각하고 싶은데 hx를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정의했나 봐. 오케이? 그럼 나 이제부터 y는 fx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뭔 소리야? hx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hx라고 하는 요 함수는 어떤 걸 함수값으로 가져요? f에다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g에다 집어넣은 함수값을 뺀 걸로, 그지? 뺀 걸로 함수값을 가져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였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함수값에서 여기는 이 함수값을 뺀 걸로 닫는 거예요. 맞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길이가 되겠지. 이해 돼요? 다시. 이 함수값, 여기는 요 y좌표랑 여기는 요 y좌표랑 두 개를 빼주세요 라는 얘기는, 얘 빼기 얘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여기는 요 길이를 함수값으로 갔습니다 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를 함수값으로 가지니까 요렇게 딱 올려주면은 여기는 얘가 hx의 함수값이겠다. 됐어요? 다시 여기는 요 길이만큼이라고 해서 요 길이를 요렇게 올리면 되잖아. 여기 얘가 함수값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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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죠? 맞아? 여기는 얘에서 길이는 얘는 빵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은 빵이에요. 얘의 함수값은 빵이에요. 두 개 같으니까. 그지? 그러고 나서 요 길이들만큼씩 요 길이들만큼씩 요 길이들만큼씩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함수가 지금 hx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뺀 거니까 지금 현재. 됐어? 근데 요 뒤쪽은 어때?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음수 나오겠죠? 근데 그 음수도 여전히 요기는 요 길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가는 거야. 요기는 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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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들이 요렇게 요렇게 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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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 함수값이 이렇게 지금 가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두 개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바탕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뭘 그릴 수 있다는 얘기? 두 개 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그럼 봐봐. 뺀 거는 됐어요. 그럼 뺀 거는 됐어요. 이제 더 하는 거 가볼 건데 더 하는 건 좀 얘기가 어려워. 왜냐면 더 했으면 좀 애매하거든. 오케이? 더 했으면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줄게. 봐봐. 이렇게 가보자. 좀 적당히 쉬운 예제를 들고 싶은데 이렇게 갖다 쳐볼게. 그렇지? 봐봐. 여기 얘가 y는 fx였어. 여기 얘가 y는 gx였어. 내가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 했어. 그래서 h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궁금한데 fx 더하기 gx를 해달라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 봐봐. 요 함수값에다 요 함수값에다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이만큼 더 더한 거잖아. 다시 위쪽에 있는 거에다 아래쪽만큼 더 더해서 여기는 얘가 함수값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좀 애매해져요.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자. 얘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gx라고 봐.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gx라고 봐.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뭘 그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난 뭐 하면 되겠어? 이거랑 이걸 보내주세요. 빼주세요. 여기 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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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들 가지고 길이들 가지고 함수값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여기는 얘가 똑같은 값이니까 얘가 함수값이 빵이었을 거고 길이 길이 길이들이 점점 증가하니까 증가하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길이 길이 길이들이 점점 증가하니까 점점 안쪽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여기는 얘가 지금보다 여기는 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게 됐나요? 알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라도 일단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이제 막 곡선이니까 대충 그렸어. 그치? 곡선이니까 얘가 정확하게 막 이 기울기 가파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대충 이런 모양일 거야 라는 개형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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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있어가지고 막 직선 직선 직선들이 막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런 형태였다면 내가 정확하게 그 두 개의 함수값 더한 거나 뺀 걸 내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내가 뭘 그릴 거냐면 그냥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좀 크게 갑시다. 조금 크게 갑시다. 여기 얘가 0이었어요. 여기 얘가 지금 1이었고요.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 얘가 지금 2였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였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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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는데 좀 정확하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좀 점선을 좀 그려놓고 시작해줘.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죠. 됐어? 그럼 봐봐.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포함이 안 됐어. 아예 정의역산에서 빠졌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막혀있었어. 이렇게 막혀있었어.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도 여기는 막혀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도 막혀있었어. 여기는 얘가 이렇게 열려있게 요렇게 그려져. 여기는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뭐라고? 얘가 fx 그래프. 그지? 다시 fx. 여기는 얘가 가우스 x. 됐죠? 그리고 겹치면 아까처럼 좀 헷갈리니까 조금 더 위에다 그릴게. 그렇지? 봐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고 싶었어? f-x 그래프를 그려주고 싶었어, 지금 현재. 얘 그래프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은 거지? 그죠?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좀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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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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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자 그러면 자 얘가 대칭돼서 가는 데는 여기인데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고 여기는 빵꾸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고요 얘는 좀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겹치면 좀 그러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여기로 그려지겠지 얘도 지금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 요런 그려 선생님이 틀리면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말해줘요 그렇죠 됐어요? 이렇게 되니? 그럼 봐봐 이제 요거 지금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내가 GX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고 싶은데 걔는 F, 가우스 X 더하기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잖아 이제부터 더할 거예요 근데 봐봐 요 구간에서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 구간만 바라봐봐. 그 구간에서 얘 다 모조리다 1이고 얘 다 모조리다 마이너스 2잖아. 두 개를 더하면 모조리다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얘가 열린 구간을 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막혀있지만 얘는 뚫려 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정확하게 판단해봐. 여기는 얘는 1이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두 개를 더해. 얼마야? 0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됐어요? 됐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볼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얘 더하기 얘잖아. 얘 더하기 얘니까 뭐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얘는 어차피 0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얘 함수값 0이었고 얘 함수값도 0이었으니까 두 개 더해봐야 0이었겠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두 개를 봅니다. 그럼 전부 얘는 0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0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봤더니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됐어요? 해냈습니다. 그릴 수 있겠어요? 직접 실제로 내가 그려가면서 보면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진짜로 그려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알았죠? 그릴 수만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 푸는 문제잖아.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야 지금 41번밖에 못했어요. 한 시간 지났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뭐 여성 문제밖에 못했어. 자, 18번 볼게요. 뭐라고 줬나? 자, fx를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가우스 3x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2에서 연속일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지 뭐. x는 2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조건이었으니까 나는 몇 가지 알아보고 싶어요 총 3가지 알아보고 싶어요 맞아요? 총 3가지 알아보고 싶어요 첫 번째 f2 알아보고 싶어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 알아보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알아보고 싶어요 그냥 요 흐름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 연속이니까 2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난 저렇게 계산할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차근차근 보는 거지 뭐 F2는 뭐가 될까요? 그냥 이제 2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얘기였을 테니 얘는 그냥 4에다가 마이너스 뭐야 6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나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지금 바라보고 싶은 건데 잘 봐봐 2 플러스래요. 그럼 여기 2 플러스잖아. 그지? 가우스 딱 씌워버리면 그 뭐가 돼? 2가 되죠. 근데 여전히 얘도 4였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2보다 좀 큰 거잖아. 그지? 그럼 6보다 좀 크겠지. 맞아? 6보다 좀 크니까 여전히 뭐가 되겠어? 6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근데 좌극한을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2보다 좀 작은 거니까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의 제곱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여기 있는 얘는 6보다 좀 작은 게 되죠? 뭐가 돼요, 그럼? 5가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6보다 좀 작으니까 5가 되는 거야? 됐나요? 생각 중에는 뭐가 됩니다? 5A가 되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끝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21번
25번. 21번은 됐어? 네. 21번 보세요. 자, 21번. 봤더니, fx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gx만 바라보세요. gx는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라고 이렇게 줬거든. 근데 내가 hx라고 하는 요 함수가 gx분의 뭐래요? f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모이고 싶었어? 연속이고 싶었어. 그럼 봐봐. 잘 봐봐. 여기 있는 얘 분명 연속인 함수죠. 그죠? fx 당식 무조건 무슨 함수?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죠? 둘 다 연속인 함수인데 연속인 함수분의 연속인 함수를 했대요. 그럼 다 당연히 여기는 얘도 연속인 함수가 될 텐데 단 어디서만? 여기는 얘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연속입니다라는 뜻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0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연속 얘기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수학 1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수학 1에서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라고 하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걔가 반드시 0이 되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제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나타낸다면 여기는 얘 그래프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치? 이렇게 그려진 이 상황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얘 판별식은 뭐가 됩니다?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니 여기는 얘에서 판별식을 써봤어요. a제곱 마이너스 8a가 된대요.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에서 8 사이가 되는군요. 1부터 7까지 7개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됐나요? 오케이. 다음 25번. 오케이. 적어보자. 자, 연속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f2는 a입니다. 그 다음에 f4는 a-3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fx는 3이 되는 얘가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 실근이 열린 구간 2에서 4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 결국 여기는 얘가 그 사이값이었다는 뜻 아니었을까? 맞아요? 저기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얘가 2, 여기는 얘가 4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여기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얘가 3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중에서 여기는 얘가 더 작아 보여. 그렇지? 작아 보이니까 얘는 3 밑에 있어야 되고 얘는 3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기서 한번 근을 가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 값이 뭐예요? A입니다. 여기는 요 값이 뭐예요? A-3입니다. 그럼 나는 이런 부등식 두 개 쓸 수 있겠네. 맞아? A는 3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는 6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 3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뭐 4, 5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9가 됩니다. 됐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군요. 아까 하던 거 부족합시다. 자, 갑자기 시험을 봤어요. 자, 우리 41번까지 했네요. 한번 47번 볼게요. 47번. 보자. 자, 볼게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fx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잘 봐봐. fx가 x는 a에서 뭐래요? 연속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니? 틀릴 것 같니? 맞을 것 같아요? 분명해? 분명히? 확실히? 무조건? 절대 맞아요.
이해네? 왜냐면 연속이니까 정확해요.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입니다. 됐죠? 봐봐. 어차피 이거야. 여기서 얘가 연속이라고 하면 나는 몇 가지 보고 싶어? 세 가지 보고 싶어. FA랑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할 때 FX랑 그다음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랑 여기 얘랑 얘가 세 개 다 같다는 거잖아. 맞아? 거기는 계속 값이 알파랑 알파였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럼 거기는 절대값 씌워봐야 절대값 알파겠지. 절대값 씌워봐야 절대값 알파겠지. 절대값 씌워봐야 절대값 알파겠지.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씌운 것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반대로 자 이거는 된다. 이거는 된다.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유는?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떤지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었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불연속인 상태잖아, 그지? 근데 이거 내가 절대값 씌워버리면 요거 접어서 올린다며. 맞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지겠지. 연속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다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는 제가 연속이었으면 절대값 씌워봐야 어차피 연속일 거야. 봐봐. 연속인 걸 접어서 이렇게 올렸어. 그럼 끊어지니? 안 끊어지지? 맞아? 다시 연속인 그래프가 있었어. 걔를 접어서 올렸어. 안 끊어져요. 다 이어져. 그치? 그러니까 연속인 거는 접어봐야 연속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접힌 게 연속이라고 해서 핀 게 연속이라는 말은 없어. 그치? 다시 접힌 게 연속이라고 해서 핀 게 연속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니은 보자. 니은은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F에다가 GX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X는 어디에서? A에서 연속이래.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GX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렵지? D급 먼저 갈게요. D급 먼저 fx의 제곱이 x는 a에서 연속이면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틀려. 이유는? 이 이유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요 이유랑 똑같아. 승현이 알겠니? 승현아 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여기는 얘이면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이면 얘다 라는 거는 지금 틀렸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아? 똑같아. 그냥 지금 상황이 뭐냐면 디귿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 뭐라고 돼 있어? fx의 뭐가? 제곱이 x는 a에서 지금 뭐래? 연속이래. 그러면 x는 fx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 맞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바라봐봐.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fx, 다시 fa의 제곱 요 값이랑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a의 x지. 제곱이랑 마지막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요거 전체 제곱이랑 이 결과가 서로 다 뭐하다는 소리? 같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 봐봐. fa가 만약에 fa가 3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리미트 x는 a 플러스로 갈 때 fa가 만약 fx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어.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도 여전히 그냥 3이었다 쳐보자.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 쳐봐.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가면 얘는 몇이 돼? 9가 될 거야. 얘도 뭐가 될 거야? 9가 될 거야. 이건 얘도 뭐가 될 거야? 9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세 개가 다 같다고 해서 이거 세 개가 다 같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일단 루트를 지워버리면 절대값 얘기로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연속일 때 여기 있는 얘가 연속이다 이거 되지만 얘가 연속이라고 해서 얘가 연속이다 부정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제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 사실 테니. 오케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47번의 니은 다시 한번 보세요. 니은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봐봐. 여기는 얘가 여기서 지금 연속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연속입니다라고 돼 있어. 좀 이거를 좀 말로 좀 그럴듯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봐봐. 여기는 얘가 연속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GX가 X는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찾고 싶었어. 연속이라는 보장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는 얘를 먼저 우리는 얘가 불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 이렇게 불연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좀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굴려보자. 한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 좌극하늘. 좌극하늘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좌극하늘 A라고 하고 우극하늘 B라고 하고 함수값을 C라고 할게요. 그럼 불연속이지. 맞아? 그러니까 함수 이게 좌극하늘이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불연속인 게 확실하잖아. 그지? 이 A가 이 A랑은 다른 건데 그냥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이렇게 쓸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의 연속 불연속을 따지려면 여기 있는 얘의 좌극한과 여기 있는 얘의 우극한과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을 따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X를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X를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 G, A 뭐야? A를 생각해 볼 거고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해 볼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얼마야? A가 되겠지. A로 가고 있었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A로 가고 있었던 이 상황이니까 얘는 사실상 F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FA, 문제에서 만약 FA가 3이었어요 라고 줬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상황도 마찬가지. 얘 A로 가고 있어. 똑같아. 얘네 상황 자체가, 얘는 B로 가고 있어. 지금 현재가. 그지? 얘가 A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B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얘 B로 갔을 때 FB가 또 마찬가지 3이라고 쳐보자.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가 지금 C잖아. C 맞아요? 이게 C, 여기 FC가 만약에 3이었다 쳐보자. 이런 경우도 분명 존재하긴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세 개가 다 같은 경우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다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얘랑 다 같으니까 이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얘가 연속인 이런 상황인데 GX는 불연속인 상황도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D가 보기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 불연속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다시 모든 합답형 문제, 모든 기역니은 디귿 문제를 바라볼 때 있잖아.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에서 합답형 문제는 항상 기본적인 세팅이 모여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렴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그냥 적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발산하는 경우면 부정형, 다시 정형이면 그대로 해결하면 되고 부정형이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는 거 무조건 0의 수렴이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거였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딱 세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은 그냥 바로 해결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모든 합답형 문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정적이어야 돼. 그렇지.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렇지.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여기다 쏟아부어. 그렇지. 그럼 됩니다. 오케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될 것 같아.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당연히 틀렸다고 보면 되지만 도저히 못 찾겠어. 오케이?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면은 더 찾아봐. 그렇지? 계속 찾아봐. 그러다 이제 진짜로 도저히 못 찾겠어.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쟤를 바라봐도 계속 답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 걔 답일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나도 만약에 내가 답이 틀렸어. 그러면은 더 부정적이 돼야지. 오케이? 됐나요? 결론은 뭐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발례들 있잖아. 이런 경우들을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56번으로 갑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어? 되게 쉽잖아 이거. 여기다 0 한번 넣어봐. 1 한번 넣어봐. 2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보고 4 한번 넣어보고 5 한번 넣어봐. FX랑 그러면 F0이 되면 G도 0 돼야 G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그냥 3FX 더하기 2GX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 HX라고 봐. 오케이? 그럼 얘는 HX는 0이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의 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부호 다른 거 찾으면 되니까 H0 한번 구해보고 H1 구해보고 H2 구해보고 H3 구해본 다음에 4까지 있나? 5까지 있네. 5까지 있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다 구해봐. 근데 만약에 얘를 들어볼게. 얘가 3이었어, 얘가 2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2였어, 5였어, 7이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부호가 바뀌게 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1에서 2에서 무조건 근 존재. 부호가 바뀌게 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3에서 4에서 무조건 근 존재. 이렇게 얘는 무조건 두 개 확보됩니다. 실근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거기는 함수값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내가 직접 다 대입하면서 이 값들을 직접 계산한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지 판단하면 된다. 됐죠? 네. 다음 58번. 오케이. 이걸 여기다 내버렸네. 미군 쪽에 살리는데. 봅시다. 58번.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0에서 3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다 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입니다. 얘가 지금 1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나 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여기는 얘가 지금 2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0에서 3, 4에서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나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나 봐.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최대한 얻어가 보고 싶어요. 오케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봐봐. 분모가 0이 되고 있는데 수렴하죠? 분자도 따라 0 돼야겠지? 0분의 0벌. 그러니까 F0은 얼마야? 0이야. 됐죠? 두 번째, 여기서 보면 똑같잖아. X 분모가 0 되고 있어요. 분자도 마찬가지 0 돼야 됩니다. FE가 뭐가 됩니다? 0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X와 X-2를 인수로 가져요. 됐나요? 0 되는 게 두 개 있으니까. 그지? 그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 그래프는 0, 6이는 무조건 지나야 돼. 6이는 얘도 무조건 지금 지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몇 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지? 몇 차인지 몰라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가봐야지 뭐. fx를 내가 뭐라고 세팅할 거냐면, 그냥 x에다가 x-2 이렇게 하는 다음에 qx 이렇게 세팅하면 되잖아요. 됐나요? QX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자, 볼게. X분의 FX 됐어. X분의 FX는 뭐가 되겠어? X-2 QX지. 맞아? 약분해버리면. 거기다 내가 0 집어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2 Q2 0이야. 이건 얘가 지금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Q0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나요? 다음. 똑같이 여기다 똑같이 가보자. 여기다 똑같이 가봤더니 얘는 x, q, x만 남았고 거기다 2 집어넣어봤더니 얘는 뭐야? 2q0이지. 2q2이지. 2q2가 얼마야? 2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q2는 얼마야? 1이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황 중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봐봐. 0에서 지금 3까지만 지금 보고 싶었던 것 같고, 어차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함수값들은 0일 때 함수값이나 2일 때 함수값밖에 없죠. 응? 근데 실제로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를 리뷰를 하니까 이렇게 불 때려주는 거.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좀 이런 얘기 제가 해볼게. 어우, 재밌네요. 문제 잘 보세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부호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치? 요 사이에서는, 다시. 요 사이에서는, 여기는 이 값은 모조리다, 뭐야? 음수입니다. 이해 되니?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가네. 자, 봐봐. 너희들 미분 배운 적 없죠? 있어요. 있어요? 미분 배운 적 있으면은 진짜 쉽죠? 3개예요, 답이. 네. 이게 미분을 배우면 그냥 3개라는 게 바로 나와. 바로 나오는데 이게 미분을 안 배우니까 이게 좀 어렵구나. 봐봐.
야, 이거 미분 없이 선생님 생각해본 적이 없네. 한번 해볼게.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인데, 지금 나는 Q0과 Q, Q0과 Q2에 대한 정보로 대신 지금 대체를 하고 싶었나봐. 이게 대체를 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의 얘의 부호와, 여기는 얘의 부호를 좀 나눠서 생각해보고 싶었거든? 잘 봐봐. 잘 봐봐. x-2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대. 난 지금 부호가 보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니가 0이 되고 요니가 2가 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다? 그죠? 그럼 0에서 2 사이에서는 이게 모조리다 뭐야? 음수지.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모조리 다 같은 값을 가져요. 같은 값을. 다 같은 부호를 가져. 그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얘의 함수 값은 음수인데, 여기 있는 얘의 함수 값은 양수였지.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뭐야? 양 음수인데 여기서는 양수니까 여기쯤에서 근 하나 더 가져든다는 소리야.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세 개의 근을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미분으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f'0 이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f'2라는 뜻이거든? 미분으로 하면? 지금 미분을 배웠는데 지금 정의는 제가 안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미분계수의 정의를 다음 시간 내일 할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소리고 기하학적인 의미도 역시 놓치고 있다는 소리야. 두 개를 다 놓치고 있어. 그러면은 미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공식 대입해서 그냥 미분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되게 중요해. 다음 시간 선생님 진짜 죽도록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이거거든? 이거니까 이건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참아보자.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더 깔끔하고 훨씬 더 편해요. 알았지? 내일 요 프리를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었다는 뜻이고 얘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2였다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울기 1이었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지 언젠가 내려와야지 다시 여기서 기울기 2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최소값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로 생각한다면 저희는 세 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얘기 다시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점에서의 기울기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요거는 이해되니? 여기서 요거 떼고 얘기한 거거든 지금? 왜냐면 요거 떼도 요거 부호는 똑같잖아 그지? 요거 떼고 요거 가지고 생각해. 얘의 근이 지금 몇 개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거야. 그죠? 다음 넘어가서 74번 갈게요. 아니 64번 갈게요. 했던 거네? 안 해도 될 같아요. 그죠? 65번 갈까요? 오케이 65번 갑시다. 오늘 이거 반도 못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 그지? 30분만 봤어. 그러니까 30분 남았어. 40분 남았어. 40분 남았어. 차 타고 가니? 차 타고 가? 승현이? 더 남을 순 없겠어. 아니 너무 돼요? 응. 요거까지만 다 하고 갈까 우리? 빨리 할게요. 그렇죠? 빨리 할게. 좀 전투적으로 가볼게. 그렇지? 집중 잘 해야 돼. 그렇지? 한번 가보자. 자, 65번 갑니다.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에 1인 1C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수 R에 대해서 FR을 반지름의 1과 R인 1 중에서 1C와 한 점에서 만나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1의 개수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돼 있네요. 봐봐. 일단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봤더니 X축에 접하면서 여기는 원과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었대?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었대. 라는 이야기는 뭐 해달라는 얘기였어? 접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에서 접하고 여기는 2, 1에서 접하는데 접하는 종류는 우리가 알기로 뭐 몇 개 있어요? 1과 1이 접하는 종류 두 가지잖아. 맞죠? 내접도 있고 외접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 또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반지름이 하나가 딱 정해진다면, 반지름이 지금 뭐야? 하나가 딱 정해진다면 접하는 그 개수를 지금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이 경우는 지금 외접하는 것밖에 없지. 내접하는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지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 생각할 수 없지. 그러니까 최초로 접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원이 생기는데 여기는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근데 여기는 얘랑 최초로 접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 처음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반지름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그때의 반지름은 1입니다. 그러면 R값이 1이 되기 전까지는 FR이 뭐였겠어요? 0이었겠죠. 맞아요? R값은 지금 양수라고 줬니? 뭐 반지름의 길이였으니까 양수가 기본으로 깔려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 됐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R값이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즉 FR이, F1이겠죠? F1이 뭐가 됩니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R값이 적당히 커져가지고 이 정도 됐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나, 두 개 생기잖아. 지금부터는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생기다가 어느 순간 되면 걔가 몇 개로 늘어나겠어? 네 개로 늘어나겠다. 맞아요? 근데 그 네 개로 늘어나기 딱 그 경계가 되는 곳에서는 몇 개였겠어? 세 개였을 거야. 맞아? 무슨 말이냐면 원 자체가 요렇게 그려지는 이 반지름 있잖아. 그치?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외접하는 경우 두 가지 더 생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 더 생길 거라. 맞아? 딱 이 순간까지는 지금 세 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순간이 결국 얼마인 거야? 여기는 얘가 지금 3이었니? 네. 3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어.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4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을 해결하고 싶었으니까 반지름이 2였겠네. 그치? 그러니까 R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순간까지는, 이 순간까지는 FR은 모조리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R이 2가 되는 그 순간, 즉 F2가 되는 이 순간에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R값이 그 2보다 커지는 그 순간부터 FR값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을 제가 그래프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불연속이 되는 것만 찾아내도 되는데 불연속이 되는 건 여기서 불연속이 여기서 불연속이야. 바로 찾을 수 있겠니 이거? 이게 잘 안되면 그래프 그리면 돼요. 여기는 얘를 다 X로 바꿔봐. 이렇게 X로 물론 그냥 R축이라고 해도 되거든? R축이라고 해도 돼. 근데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R축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야. R에 대한 함수니까 얘 X축이라고 바꿔놓고 지금 상황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전부 다 몇 개였어요? 0개였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1일 때는 얼마였대? 1이었대. 그지? 이렇게 1이었대.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는 순간 몇 개? 두 개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간대. 그러면서 2가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다가 2가 되는 그 순간에는 몇 개가 됐대? 3개가 됐대. 그리고 2보다 커지는 그 순간부터는 몇 개가 됐대? 4개가 됐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여기 그럼 얘 불연속이 되는 점은 1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모조리다 그래프. 됐죠? 다음 67번. 어이구야. 어이구 어려워 보인다. X는 A에서 두 함수 FX랑 GX는 연속이지만 합성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상수 A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잠깐만 가만히 봤더니 자 67번 보세요. fx가 뭐라고 되어있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얘는 x 더하기 4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궁금한 게 f of g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좀 궁금했나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얘에서는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돼.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다항함수니까 그냥 연속 맞거든.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긴 하지만 분모가 충분히 0이 될 수 있고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은 몇 가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연속인 구간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런 곳 중에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연속이 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무슨 소리야? 불연속이 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3이랑 마이너스 답 2번이. 아, 자 봐봐,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그 얘는 F에다가 GX 넣는 거잖아. 그치? 얘는 얘를 뭐 한 거야? 평행. S축방을 얼마큼? 마이너스 4만큼. 맞아? 다시 GX가 X 더하기 4거든? 그러니까 F에다가 GX 넣은 거야 지금. 그치? 그 원래 FX를 X축방으로 X축방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거 졸려. 됐어요? 여기까지 판단 가능해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저기 있는 쟤는. 오케이?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건 있잖아. 예상할 수 있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여기가 1이었어요. 여기가 0이었나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에서는 저기 있는 쟤는 뭐야? 불연속이지. 맞아? 불연속이었나봐. 여기 있는 요 포인트랑 여기 있는 요 포인트에서 불연속이었나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지.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어디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4만큼 갑니다. 얘가 마이너스 4만큼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불연속이 발생하겠죠. 여기 있는 얘는. 이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여기 있는 얘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됐나요? 야, 이거 어렵구나. 좋아요. 다음 70번 갑시다. 70번.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만. 충분하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0번 봅시다. 아, 요즘 심화 문제라 어렵긴 하구나. 자, 봐봐. 서로 다른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y는 fx, gx 이렇게 돼 있을 때 모든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n, f, g라고 합시다. 오우, 재밌네, 문제. 다시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판단해봐. n, f, g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지금 봐봐, y는 한쪽은 x, a보다 작은 쪽은 fx고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gx래. 그치? 이렇게 된 함수가 뭐래요? 연속이 되고 싶대. 뭐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기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을 가지고. 되게 재밌는 문제네 이거. 자, 기억 보니까 fx를 뭐라고 줬어요? x제곱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을 뭐라고 줬어요? gx라고 줬어요. 윤현을 gx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얘 그래프는 요렇게 색깔을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얘가 지금 fx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내가 어떤 값 a에 대해서, 어떤 값 a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이 그래프를 딱 잘랐을 때 왼쪽은 fx 그래프만 남기고 싶은 거고 오른쪽은 gx 그래프만 남기고 싶은 거야. 판단돼요?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는 그래프가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런 딱 점프 뛰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잖아. 연속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당연히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를 해봤을 때 얘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랑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결론. 이 문제의 핵심 해결 포인트는 뭐야? 얘와 얘와 얘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라는 뜻이네. 오케이? 다시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라는 뜻입니다라고 해결 가능하죠? 해석 가능하죠? 오케이? 그렇게만 찾으면 돼. 그럼 얘랑 얘랑 교점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쟤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럼 두 개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니는 맞잖아. 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 세제곱이래. 세제곱. 세제곱. 그럼 봐봐. 아, 이거 진짜 어렵구나. 잘 봐봐. 이게 맞거든? 이게 맞거든? 합성을 또 했잖아. 세제곱짜리 합성을 했잖아. 야, 이거 왜 여기 나오면 안 되지, 이거? 안 돼, 이거. 여기 지금 나오면 안 돼. 봐봐. 증가하는 함수야, 세제곱짜리 함수. 항상 증가하는 함수야. 그지? 항상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합성해버려도 그래프의 모양은 조금 바뀔지언정 증가하려면 다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려면 다 감소하는 거거든. 이게 돼? 그래서 결론은 같아요. 이거 너무 설명이 구리다, 그지? 이렇게 해보자.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설명할게,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잘 봐봐. 지금 H of F가 있었어. 그 다음에 H of G가 있었어. 그치? 어차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야? 두 개가 같아요. 이거 찾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뭐냐면 fx 전체 뭐가 돼요? 세제곱 돼요. 맞아요? 승현아 집중. 멍해졌어요. 다시 여기 봐봐. 얘는 뭐가 돼요? gx 전체 뭐가 돼요? 세제곱 돼요. 아니? 그러니까 hx가 뭐니까 hx가 지금 x 세제곱이라고 했잖아. 여기다 여기 f 집어넣고 여기다 f 집어넣는 거지. 맞아? g 집어넣고 집어넣고 저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같아요라는 뜻은 이거 어차피 함수, 우리 함수에서 다루면 그 함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실수범위거든. 맞아요? 그래프를 나타내야 되니까 실수범위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실수범위에서 생각하면 얘랑 얘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맞아?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랑 똑같으면 A랑 B랑 똑같은 것처럼 실수일 때. 그렇지? 그런 것처럼. 물론 얘가 복소수 범위로 가면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봐봐, x 세제곱이랑 1이 같아요라고 했을 때 x가 1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실수일 때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면 어떤 것도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의 근을 실제로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얘가 0이다라고 해서 x는 1, 이것도 있지만 요 2차 방정식 요기는 얘가 0이 되는 실제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하는 허근 두 개가 생기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뭐 어차피 논외가 돼버린 거니까 지금 실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교점의 개수나 얘의 교점의 개수나 서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요? 하나하나가 설명이 되게 길어지네. 힘들죠 지금? 시험 보고 너희 안 쉬었지? 그렇죠? 시험 보고 안 쉬어가지고 지금 계속 되게 좀 힘드니? 머리가 멍해져요? 잠깐 쉬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하지. 여기까지 질문이 많았구나. 미안합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야. 알았지? 한번 가봅시다. 자, 71번으로 가보자. 71번은 어떤 걸 물어보고 있나 봤더니 fx가 x-1, 그 다음에 2x-1, 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fx는 f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혜경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주기 함수, 주기 함수. 아, 네. 그치? 이식 차이는 주기 함수. 그치? 얘는 주기가 2다.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잘려있는 구간이었으니까 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혹시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1차, 2차는 다 그릴 수 있잖아. 3차 그릴 수 있어요? 네. 4차 그릴 수 있니? 네. 5차? 네. 6차? 네. 7차? 네. 8차?
자, 그래서 그림 한번 해줬나? 네. 한번 해줬어요? 여기 점점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냥 가면 돼요. 여기는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건 1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보니까 여기 2분의 1도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0 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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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 되는 건데,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달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인데. 끝나요? 잘 모르겠죠. 요거 요거는 어디서 그려졌지? 그냥 등호 있으면 등호 있으면 얘가 빵 되는 S값 땅땅땅 찍어놓고 이렇게 그 바늘 꿰듯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 이런 게 지금 계속 뭐 한대? 반복한대요. 반복한대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 중에서 뭘 찾고 싶냐면 A가 1보다 클 때 GX는 또 뭐랬어? GX를 가만 보니까 GX는 X가 1이 아닐 때는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얘가 A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F of GX가 이렇게 된 이 함수가 X는 1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연속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차근차근 가봅시다. A의 최소값이나 지금 궁금했어. 그럼 여기서 이 함수가 X는 1에서 뭐가 된대? 연속이 된댔어, 그지? 그럼 당연히 내가 나의 생각은 이 함수의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같았으면 좋겠군요. 그죠? 그냥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 of G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 of G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F of G X, G1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일 때는 얘는 A라고 했으니 A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는 얘는 이제 더 이상 뭐야? 1은 아니잖아. 둘 다, 그지? 1은 아니니까 이때 이제 얘를 가지고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그냥 뭘로 바뀌는 거야? 그냥 X로 바뀌는 거거든, 이렇게 X. 됐나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가 1 플러스래요. 1 플러스, 1 플러스는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 오는 거니까 얘 그래프는 지금 요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였겠어요? 0이었겠지 뭐.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0이고. 그럼 1-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치?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다시 얘가 A라는 거지? 얘가 A. 미안해요. 여기는 얘가 0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잖아 지금. 그치? 그럼 FA가 0이 되는 뭘 구해주세요? A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1보다 큰 것 중에서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니까 뭐겠어요? 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주기가 2였으니 얘에다 2 더한 게 얼마야? 2분의 5잖아. 요거겠네, 요거.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봐봐. 지금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계속 한번 생각해봐.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잘 봐봐.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 해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려. 그치? 막 그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 이런 얘기 나왔어. 정의대로 그냥 풀어.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 그냥 그려. 정의대로 풀어. 그려. 정의대로 풀어. 계속 이 작업 반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익었을 때, 완전히 내게 완전히 됐을 때 그때부터 뭘 시작하면 돼요? 야매란 걸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 전에 야매를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들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완전히 우리 사람이잖아. 이제 완전히 기억해야 돼? 안 돼. 딱 일주일만 지나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잡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 기준은 당연히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잘 그려주세요. 선생님 어디 가서 그래프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왜냐면 다들 그래프를 잘 그리거든. 근데 여기 와봤더니 애들이 그래프를 안 그려. 도대체. 진짜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제일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냥 계속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게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되게 쉽거든요. 문제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지 상황이 판단이 되잖아요. 자 볼게요. 72번 갑니다. FS는 X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루트 X-1 더하기 2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을 때에는 얘는 ax 더하기 b라고 줬다. 근데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거일 때는 리미트 x,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4, x의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괜히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얘네들 다 발산하는 애들 아니었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여기는 얘를 굳이 내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4x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됐어요? 뭐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건 그냥 4x라고 쓸게요. 지금 다들 가능하죠?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여기는 요만큼은 지금 그냥 4x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뭐래요? 연속이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인데 1보다 큰 쪽 그래프 이렇게 있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래프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래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세 개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뜻은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다시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다 이어버리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로만 그냥 그래프로만 해석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봐봐. 여기는 얘가 여기부터 볼까? 여기 얘가 4x랬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4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만 딱 그리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여기는 얘의 함수값이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4였겠지 뭐. 맞아? 그다음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는 1, 2가 뭐가 되고 시작점이 되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뭐야? 2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여기는 얘가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이런 i였으면 그냥 얘는 그냥 뭐야? 연속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뭐랑 뭐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와 얘는 1, 2를 지나야 돼. 그냥 두 점 집어넣어서 연립해버리면 끝나겠네. 그다음 y는 이 그래프에서. 됐죠? 다음 문제. 74번. 자, 차량이 딱 10시에 운행하나요? 우리 이거 다 하고 가기로 했는데 절대 못해요 지금. 자, fx가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의 n-1제곱분의 x 더하기 1 요거의 제곱이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2ax 더하기 1이라고 되어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g of f라고 하는 이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래요? 여기서 연속이래. 그럼 또 우리의 생각은 그냥 얘 연속이란 말 보자마자 그냥 뭐만 생각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 오브 이렇게 쓸까? fx 이렇게 얘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 오브 fx 얘랑 마지막으로 g 오브 f1이랑 요거 그냥 세 개 딱딱딱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잖아. 그지? 그럼 바로 가보지 뭐. 봐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봐봐. x가 지금 뭐야? 1보다 크지? 맞아? 1보다 크면 1보다 크네. 그지? 1보다 크네. 요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요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우리. 자, 봐봐. 그 여기 있는 얘는 저기 있는 쟤는 공비가 얼마야? 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요거 봐봐. x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1이죠. 이제 얘가 혹시라도 0이었다면 걔는 1분의 1이가 1 되거든. 그치? 그것만 아니라면 1보다 큰 거잖아. 1보다 큰 거 분의 1이니까 절대값이 1보다 적다고 보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fx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가 뭘 때?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의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은 여기 있는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분모가 분자가 0이잖아.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다 해봐야 얘는 0일 거고. 맞아?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는 그냥 등비급수 수렴한 1-r분의 a에 수렴할 테니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요거 분의 1 요거 분의 첫째 항은 x 제곱 더하기 x 2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여기 있는 얘를 한번 곱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곱했어. 분모 분자 똑같이 얘를 곱했어. 그러면 얘 빼기 1이니까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돼요. 됐나요? 요게 계산이요. 단순 계산.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뭐 할 거냐면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여기 그래프로 가볼까? 아, 이제 식으로 하자. 그건 시간 없으니까.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읽는 거지. 그렇죠? 얼마야? 잠깐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됐잖아. 왜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G0이 돼요. G0. G0은 얼마야? 1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얘랑 얘는 결국은 이거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달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1이 되네. 됐어? 그럼 얘네들이 결국 뭐가 된다는 소리야? G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에다 1 넣으면 뭐가 돼요? 그럼 얘가 뭐야? 1이라는 소리네. 얘는 0이네. 왜? 답이 0이야? 네. 진짜요? 이게 험마가 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정확해요. 됐나요? 그냥 정의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끝내줬으면 좋겠냐 아니면 더 할까? 다수결로 합시다. 76, 79, 80.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어요. 네 개. 네 개예요? 76, 78, 79, 80. 3개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에이, 이거 3개였으면 2개까지는 이랬을걸? 오늘 여기까지 하자. 남은 거 이거 적어놔, 알았지? 미리가 적어, 아니 다현이가 적어라. 알죠? 저거 남은 거 76, 78, 79, 80 이렇게 적어놔요. 79, 80요. 그래서 요거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도 질문 받고 그리고 진도 나갈게요. 진도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가볼게요. 수고했습니다.